정보가 곧 힘이 되는 세상. 하지만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문장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상. 정말 가능한 걸까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아는 것이 힘이다, 알다 센터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알다 센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없다면 소외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누릴 수 없기 마련인데요. 알다 센터에서는 발달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 알다는 어떤 곳인가요?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를 기준으로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해서 함께 그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읽기 쉬운 자료란 어떤 자료를 의미하나요? 우선 읽기 쉬운 자료란 발달장애인 일종의 대체 자료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문자로 텍스트 메시지나 이미지를 사용해서 만든 어떤 대체 자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발달장애인들에게 읽기 쉬운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우선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적 기능에 대한 손상이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문체나 이런 글 스타일이나 이런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체 자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의 지원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보 접근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만 이분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충분히 사회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드실 때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우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간결하고 글쓰기 스타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고 주로 텍스트나 아니면 이미지로 사용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지금까지 알다 센터에서 만든 작업물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우선 지금까지 많은 작업들이 이제 변환됐는데 주로 서울시에 있는 정책 자료들을 변환식에서 그분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각종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특히 각 관련 법들 이런 내용들을 변환식에서 그분들이 쉽게 또 그림이나 다양한 간단한 글씨나 이렇게 변환 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쉽게 또 각종 책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들을 변환식에서 쉽게 대체 책으로 이렇게 변환식에서 읽혀준 작업들, 많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들입니다. 이전에는 절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읽기 쉬운 자료 제작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들어가는 사파부터 사진, 감수까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의 손을 거쳐 좀 더 실용적이고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혼술, 또 뭐가 있죠? 혼자 여행 가는 걸 뭐라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자료 제작을 위한 자문회의가 한창이었는데요. 생활 법령이 있어요. 생활 법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읽기 쉽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 책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읽기 쉽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 책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어때요? 내용이 어려워요. 뭐래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죠? 또 기차 같아요. 기차. 단어 어때요? 동네 제목을 한번 멋있게 지어봅시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친구들이 많겠죠. 친구들 또 아니면 형님들도 있겠고 동생들도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잡혔죠? 혼족이에요, 혼족. 그쵸? 그러면 1인 가구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제목을 뭘로 할까요? 뭐요? 네네, 문영! 그 혼자서 살기보다는 네네 그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뭔가 네. 자유로운 일인가 보냐. 이제 이런 거는 초대해서 그냥 보내주기 좀 아쉬우니까 하룻밤 지어주고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우리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에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감수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그 협력 기관으로서 감수 회의하는 그런 장소이고요. 네, 오늘도 감수 회의가 있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 감수할 내용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생활 법령을 읽기 쉬운 자료로 이제 수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역할인데 올해는 10권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광진 발달장애인 그 자립생활센터에서 욕구조사에서 그 말했던 1인 가구라고 그 1인 가구를 이제 읽기 쉬운 자료로 수정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이런 잔회의가 그 읽기 쉬운 자료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이제 이 자문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할 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원자료를 읽기 쉽게 수정할 때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것이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이제 독자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요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해력 이 어느 정도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자문회의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자문회의의 그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자문회의를 거쳐서 나온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얼마나 돼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의식적으로라도 이제 그 의견이 100% 반영되도록 노력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제 이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요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목차를 구성할 때부터, 그 다음 내용을 정리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사파나 이런 내용들 전체적인 그 구조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밀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자, 그러면 이거를 1인 가구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인 혼자 가구. 혼자 사는 가구요. 혼자 사는 가구. 문영은요? 저도 혼자 사는 가구요. 혼자 사는 가구. 네. 다영은 1인 가구 무슨 뜻일까요? 저요. 혼자 네.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발달장애인의 의견 하나하나가 곧 읽기 자료의 기반이 되는 만큼 그들의 생각을 허투루 하지 않는데요. 또? 집안일 열심히 하는. 집안일 열심히 하는? 남자. 남자? 네. 혼자 살면 그 해먹고 싶은 요리 이 책에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회의해가지고 책에 넣을게요. 네. 자, 누구부터 하실래요? 라면! 라면! 야, 라면, 이름은 라면. 닭칼국수. 따뜻한 국물에 닭칼국수. 닭칼국수. 맛있잖아요. 동훈 씨는 요거랑 찌개랑 된장, 김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혹시 여기다 그러면 반찬 한 가지 더 합시다. 동훈 씨 반찬 좋아하는 반찬. 반찬 어떤 반찬 좋아하는 반찬 좋아하는 반찬 뭐예요?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맛있는 게 세상에. 햄 구이 또 동훈 씨 반찬 좋아하는 반찬. 반찬 두부 어떤 거 두부 조림 아니면 두부 찌개 두부 찜 좋아요. 자 오늘 이제 이 끝났어요. 하나가 끝났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하면서 궁금한 거나 이 책 만드는 거에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오늘의 느낌 이런 것들을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할게요.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문영.
그 마지막 날에 성희 선생님이랑 좀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데 다시 성희 선생님이 오시니까 기분이 좋고요. 그 뭐냐 책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책 만들 때 글씨를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좀 크게 만들었으면 글씨 크게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1인 가구 자료 제작을 위한 자문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한 소감은 어떨까요? 오늘 성희 쌤이랑 1인 가구에 대해서 감사한 활동 하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성희 선생님이 그 설명한 부분이 좀 거기 부분이 좀 완전 재밌었어요. 궁금했던 게 많이 좀 풀어진 것 같아요. 예. 그 감사 활동을 직접 하시는데 하시면서 좀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어요? 감사 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 없고 재밌는 점은 많았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가구에 대한 게 많았어요. 재밌는 게 나는 것 같았어요. 아, 그 오늘 1인 가구에 네. 대해서 나온 게 제일 재밌었어요? 네. 책을 감수하기 전과 네. 그 후에 차이점이 많이 다른가요? 네. 많이 달라요. 어떤 점이 많이 달라요? 그 책을 만들 때랑 만든 후에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알다에서 아파트도 아파트하고 뭐지? 또 요리 만든 것도 하고 캠핑장 갈 때 요리하는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책이 나오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한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책을 가져가셨어요.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감수 활동을 하시는 게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네요.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 자문 이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현장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면밀하게 또 촘촘하게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그 문해력이 일단은 기준이 되긴 해야 돼요. 일단 글자를 읽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방침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문해력이 조금 낮다고 하는 발달장애인도 같이 포함하면 좋겠다. 그래서 문해력이 높은 사람, 또 낮은 사람, 또 이러한 그 당사자들을 같이 만나서 그렇게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만나는 감수위원들의 문해력은 이제 글자는 읽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서 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읽기 쉬운 자료 제작에 이제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읽기 쉬운 자료들이 그 당사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아, 일단은 이제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읽기 쉬운 자료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되새겨 볼 때 읽기라고 하는 것은 리딩의 뜻이 아니고요. 읽기라고 하는 것은 참여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개념이 그 의료적인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 읽기 쉬운 자료라고 하는 의미는 발달장애인이 단순히 이제 글만 읽고 그렇게 이제 문해력을 높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정보 접근권의 어떤 그 자료가 되는 읽기 쉬운 자료를 접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읽기 쉬운 자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읽기 쉬운 자료들이 제작에 좀 활성이 많이 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는 전문가들이 극소수예요.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읽기 쉬운 자료가 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에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읽기 쉬운 자료를 이제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이 이제 그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종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 자유롭게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에서는 저희가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이런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교육들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 뭐 거주시설, 학교, 가정 이런 곳에서 이제 읽기 쉬운 자료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위한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사업이 현재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이나 의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서울시에 사는 이 알다 센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국의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에 있는 많은 정책들, 제도들을 변화시키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알다 센터가 또 읽기 쉬운 자료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개발센터를 통해서 플랫폼의 여러 가지 정보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 그리고 도서관 사업, 또 다양한 콘텐츠 방송 미디어 사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충분히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이해하고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또 그 일에 저희들이 일종의 이제 가활이라고 했어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발달장애 이해하기 쉬운 자료들을 보편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알다에서 만든 작업물들을 네. 어떻게 접할 수 있나요? 우선 알다에서 만든 작업물들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정보 접근을 하는 이 홈페이지나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개개인에게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주로 플랫폼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많이 접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다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알다는 한국의 24만 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아니면 또 문자가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쉽게 제작된 글씨라든지 쉽게 제작된 책이라든지 또 쉽게 제작된 정책이라든지 이분들이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전 발달장애인 또 많은 문자가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알다 센터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해 디딤돌을 자처한 서울시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매 즐거움을 느끼고 정보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며 알다 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함께 응원합니다.